와, 이제 낮 기온이 22도. 이제는 하우스를 다 열어주기로 했습니다. 야, 이제 좀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. 이제 터널 하우스, 미니 하우스를 다 열고, 이렇게 지금 상추는 너무 고온이 있으면 잘 안 자라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 정도로 이제 밤에도 뭐 추워도 약간 서늘한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흠뻑 주고 아주 잘 자랄 거예요.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상추를, 요거는 이제 모판에서 이식 받아가지고 심어놓고, 여기서부터는, 여기 파가 있는 데서부터는 제 종묘사에서 모판을 9,0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이렇게 4열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기 이제 씨를 뿌린 자리, 모종은 씨를 뿌린 자리고, 어쨌든 뭐 이렇게 빼곡하게 상추들이, 근데 모종에서 이렇게, 예를 들어 이제 요게 다네요. 요게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. 따라서 이제 모판 자리를 걷고, 야, 여기 뭐 두더지가 있었나? 이 쥐자리 구멍이 많아, 이 동네는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자리에도 이제 상추를 좀 이제 심고 해서 안전하게 이제 두이랑을 상추밭으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